우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그 오늘의 차주의 여자친구분?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차주님은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설마 학교에 끌고 온 적 있나요? 오빠야 이러면서? 학교 가끔 데리러 와요. 아, 그때가 좀 뿌듯해요? 오빠 빵빵 하면서 이렇게 오빠야 하다 이러고 등장하면? 조금 으쓱해지는 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어때요? 제가 2014년도로 돌아간 것 같나요? 제가 예전에 카푸어의 정점을 찍었던 타죠. 제규어 F타입 쿠페 3.0의 S모델.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박스터 산다고 그 난리를 쳤다가 박스터 계약을 다 하고 돌아오는 이 길에 제규어 가면 심심한데 한번 들려볼까? 들렸는데 이거 흰색이 하나 딱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뿅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틀 후에 주겠대. 박스터 6개월 기다리라고 해놓고 저 이걸로 할게요. 근데 정신이 나갔나 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샀던 차예요. 그때 20대 후반에 월 리스비 240에 보험료 500에 기름값 한 달에 50에서 100씩 썼었죠. 미쳤었죠. 요 오늘 갖고 온 차가 이제 제규어 F타입의 2017년식인데 중고로 거의 5천? 5천 미만이면 살 수가 있어요. 야, 나 그때 폭풍 할인 받고 거의 1억에 샀었는데 그 정도로 감가가 심한 차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정말 카푸어는 사면 안 되는 차. 하지만 오늘 나오는 차주가 몇 살인 줄 알아요? 몇 살이에요? 오늘 22, 200원씩 걷어. 22. 보험료만 무려 1,070만 원. 도라이급인가 이제는? 너무 강력한가요? 그런 차주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2살의 노란색 F타입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차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응,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나죠? 응. 맨 처음에 내가 이 차 처음에 끌고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선조치후 보고 했잖아요. 나는 이제 무슨 차를 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차인지 자세히 몰랐잖아. 그렇지. 근데 차가 저기에서 뭐 이상한 낮은 차에서 내린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잘 버나? 뭐 이런 생각 들었었잖아. 아,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잘 버나? 어. 아니었죠. 생각보다 돈을 잘 쓴다. 아. 와. 안녕하세요. 아, 뭐야. 지금 까오 좀 부린 거예요, 지금? 네. 배기 난리 나는데요? 네. 혹시 이 맛에 타고 다니나요? 맞습니다. 아, 약수 한번 하시고. 네. 아, 이거 반갑습니다. 아, 네, 근데 저 배기음 되게 빵빵 할 때 네. 네. 너무 막 이렇게 속이 시원해요? 아, 그럼요. 네. 야, 우리 오늘 최연수 F타입 가시죠. 저는 22살 F타입 타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맞습니다. 자차 포함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070만 원? 네네. 몇 개월 할부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이자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12개월 하려고 그랬는데 무이자가 6개월까지밖에 안 된다 해서 네. 6개월 무이자 카드로 월 얼마씩 나가나요? 월에 180만 원 근처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180만 원? 네, 보험료만요. 대단하십니다. 기름값은 얼마 정도 써요? 한 달에 제가 시내주행해서 연비 한 7, 8 정도 나오고요. 네. 근데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유지하려고 해도 지금 일단 200 이상 벌어야 되네? 그렇죠. 22살이면 원래 당연한 거지만 또 직업이 없어요, 그죠? 네, 무직입니다. 고정급여가 없고. 네, 고정수입 없고요. 이분이 나오신 이유가 카푸어로도 나왔지만 진짜 카푸어가 사면 폭망하는 차. 그죠? 이게 네. 감가 대박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고가로 얼마 주고 사셨죠? 5천 조금 안 되게 사왔습니다. 5천 조금 네, 안 되게? 네. 그래서 이 가격만 보고 어떤 카푸어가 나도 한번 저 질러볼까? 네, 네. 달려들어볼까? 맞아요. 왜냐면 이 차 정도면은 어디 딱 거리 나가잖아요. 네, 네. 슈퍼카다. 이 배기음 내면서 페라리인가? 네. 에스턴 마틴인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봤을 때 네. 이제 옆모습만 보면 에스턴 마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F타입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 딱 그냥 차를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이게 하차감이나 가성비만한 차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따가 과연 이 차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대화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네.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차가 얼마나 났냐면 이렇게 하니까 드론 띄워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마치 이렇게 드론 띄워놓은 정도. 차가 그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이거 방지턱 넘을 때나 이럴 때 좀 조심하게 되지 않아요? 많이 긁었어요. S자로 방지턱을 통과하거나 이래야 되는 차예요. 이 디자인만큼은요 진짜 솔직히 포르쉐보다 이쁩니다. 이 넓은 본넷 보이세요? 이 넓은 본넷은 실물로 봐야 되고요. 이 차의 백미는 전면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이거 사이드미러로 좀 보고 다니죠? 이렇게 골반. 네, 다 보여요. 그쵸? 네. 싹 이 골반 보고 다닐 때 진짜 내가 어떤 특별한 차를 타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휠 같은 경우 따로 이렇게 도색을 하신 거예요? 네, 원래는 실버 색깔인데 그쵸? 제가 블랙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빨간색 캘리퍼는 S에만 들어가는 거. 네, 그렇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공부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 차를 받기 전에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차를 받으니까 감흥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질렸어요. 차를 받을 때 질렸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이드 립도 돼 있는데 이것도 따로 하신 거예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다 필요 없고 요쪽 부분 911 터보 S 같은 느낌.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페라리도 부럽지 않은 이런 엉덩이 뒤태인데 이게 원래는 검은색이었잖아요. 네네. 노란색으로 랩핑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전체까지 해서 한 2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0만원 정도? 네네. 22살인데 어떻게 이게 돈을 시원시원하게 쓰시지? 그것도 역시 신용카드 할부로. 아, 신용카드 네. 할부로? 할부 인생?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현재 버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차는 어떤 방식으로 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19살 때 거진 그쯤부터 네. 제가 이제 뭐 렌트 소개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벌다가. 아, 렌트 이런 걸 했었어요? 네. 지인 소개로 이제 코인을 시작했었는데. 코인? 네, 그렇죠. 또 나왔구나. 왜? 그러다가 근데 그쯤 때 한참 18년도 때 코인 열풍을 했었다가 네. 투자라는 게 뭐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저도 이게 뭐 솔직히 용기로 사는 입장으로서 솔직히 번다고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아, 갑자기 네. 코인 방송인가요? 네. 그럼 저번 달에 얼마 보셨어요? 저번 달에는 없습니다. 거의 손실이었죠. 그러면 네. 현재 직업은 없고 코인으로만 벌고 사신 거고? 네네네. 이 차는 그래서 어떻게 샀다는 거예요? 차는 코인으로 산 거죠. 아, 코인으로? 네네. 아, 20불로? 네네. 근데 보험료 얘기 듣고 네. 후달달거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정도가 나온다고? 근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이뻐서? 네. 저번 달 같이 수익이 없을 때는 네. 요 돈도 내야 되고 더 충격적인 거는 월세 얼마씩 나가나요? 월세가 공과금 제외, 관리비 포함해서 14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충당해요? 저번 달 정말 수입도 없고 이러면은? 그냥 제 잔고에서 나가는 거죠. 얼마입니까, 잔고? 2천만 원 좀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부장님이네. 그래도 22살에 2천만 원 정도나 있으면 그럼 거기서 이제 그냥 못 벌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벌게 되면은 또 벌만 이제 번대로 쓰고? 그렇죠. 따로 고정 수입은 없고? 네, 고정 수입 없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기에는 네. 그래도 뭔가 너무 힘들다, 유지하기. 아, 네. 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게 좀 힘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제일 힘들고요. 기름값도 이게 뭐 차에서 찍히는 거는 7, 8 정도 나오지만 연비가? 네, 네. 그렇게 안 나옵니다. 17만 원 넣었을 때 400km 정도 타는데 아, 좋다. 그 400km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좀 줄여밟고 네. 뭐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단위가 뚝뚝뚝뚝뚝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좀 요 차를 산 걸 좀 후회를 해요? 후회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용기 그리고 이제 뭐 하차감을 느끼려고 산 거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옆태랑 뒤태 아, 옆 하차감 때문에 그냥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끌 때 도로 차가 막히면 그때 배기를 켰어요. 바다다다당 요 짧은 거리도 바다다다당 얘는 엑셀만 밟았다 뛰면 백프레셔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야 들어라 내가 이 차 탄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가오를 살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3.0인데 여기 왜 알이 붙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따로 쿠팡에서 사서 튜닝했습니다. 아, 쿠팡이 알인가요? 네. 아, 따로 붙여서 이렇게 붙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 배기는 뭐예요, 또? 배기도 이제 쿼드머플러라고 해서 이제 네. 5.0 룩. 아, 이걸로 바꾼 거예요? 네, 바꾼 겁니다. 원래 그래서 가운데 아까 소리가 난리 났구나. 네. 머플러까지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네, 배기 라인도 역시 튜닝을 했던 거라 네. 네. 너무 만족스럽네요, 아까 같은 그런 소리. 그럼요, 배기 때문에 타는 차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파트 아니고. 아저씨들한테 안 웃나요? 아, 그때는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때는 플랩을 끕니다. 아, 이 차가 진짜 좋은 점은 요거예요.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는데 트렁크가 진짜 넓어요. 오! 루이바텀? 루이비통 이거? 짭이죠 이거? 아니요. 아, 이거 또 역시 우리 카푸드 짭 들고 나와야지 딱 이렇게. 여자친구가 선물해줬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정품입니다. 역시 카푸어분들은 왜 다 여자친구가 있을까요? 다 카푸어분들은 어떻게 여자친구 없는 경우를 못 봤어? 정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짭이었어요, 재밌는데. 자, 알았어. 이거 정품이니까 이렇게 놓고. 우와, 이건 뭐예요? 아, 여자친구랑 한강 데이트 갔을 때 아, 비눗방울. 아, 이런 네. 것도 이제 아,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데이트 해야 되니까 한번 해야지. 어, 즐거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그 오늘의 차주의 여자친구분? 네, 맞습니다. 아, 아까 나오셨어야죠. 지금 뒤로 가기 누르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 오늘 차주님은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여자친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 우리 남자친구인 오빠가 네. 이 차를 딱 샀잖아요. 네. 처음에 어땠어요? 아, 일단은 못 사게 했어요. 아, 못 사게 했어요? 네. 차를 처음에 바꾼다고 한 이유가 네. 아, 이제 8만부터는 차를 좀 고장도 나고 네. 그런다고 그래서 차를 바꾸는데 2차 키로수도 5만 얼마인 거예요. 아, 중고로 샀을 때? 네. 네. 그래서 조금 타고 또 이제 아, 이제 키로수 올라가면은 고장나고 어쩌고 하면은 또 바꿀 게 이제 뻔히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카푸어 특징이죠. 일단 저는 그 미래가 보여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아, 네. 제가 말하는 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차를 샀다고. 아, 공부하고 있는데 네. 풋풋하다. 네. 차를 타고 왔어요? 학교에? 아니요, 제가 직접 갔는데 네. 이 차가 어디서 뭉 하고 왔어요.
설마 학교에 끌고 온 적 있나요? 오빠야 이러면서? 학교 가끔 데리러 와요. 아 그때요? 좀 뿌듯해요? 오빠 빵빵 하면서 이렇게 오빠야 하다 이러고 등장하면? 조금 으쓱해지는 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으쓱 우리 오빠야 하다 이러면서요? 네.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이렇게 하면서 연락할게 이러면서요? 소개도 좀 시켜주고. 아 소개도 시켜주고? 제 남자친구라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 차를 진짜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네. 진짜 솔직히 남자 대 남자로서 네. 여자친구가 좋아요? 지금 차가 더 좋아요? 대답해. 아 여자친구가 더 좋죠. 아 이거 좀 너무 이거 부서지겠어요. 부서질 것 같아. 아 여자친구가 더 좋죠. 네. 아, 확실한 거죠. 네.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차 따위가 뭐라고. 네,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내 상황을 잘못 물어본 것 같아. 이따가 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메롱. 이렇게 열려요. 이 당시엔 이게 정말 획기적인 거였어요. 이게 바람 저항을 이겨낸다 해서 달릴 때 그리고 요 차가 진짜 도어가 진짜 넓잖아요. 네. 주차해서 내릴 때 안 불편해요? 엄청 문콕도 엄청 하고요. 그렇죠. 문이 되게 무거워서 항상 이렇게 계다리로 다녀야 되잖아요. 네. 와 이게 진짜 완전 2인승이잖아요. 네네. 야 오랜만에 앉으니까 진짜 내가 이런 시야를 달고 어떻게 달렸었지 그때? 저 이거 데일리카로 썼었거든요. 네네. 이거 정말 출퇴근도 이걸로 하고 이걸 어떻게 타고 다녔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위에는 아시겠지만 안 열려요. 그냥 폼이에요. 그래서 개방감을 주려고 했는데 저는 거의 이거 타면 카트라이더 되거든요. 머리가 우리 튀어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시동 걸 때 다른 차에서 경보음 안 울려요? 삐삐삐 이러고. 그런 적 한 번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정도 울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얘는 아시겠지만 에어컨을 끄고 킬 때마다 이렇게 쓱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에어컨을 키면은 이런 식으로 딱 튀어 나옵니다. 특히. 네.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자친구보다 차를 더 좋아하거든요? 여자친구 없잖아요, 지금. 뭐가 더 좋아요? 솔직히 차가 더 좋죠. 아, 그래요? 아, 나 급한데 좀 와. 아, 나 약속 있어. 뭐다. 이런데 차는 언제나 내 품에 있고. 네, 네. 주차장에만 내려가면 있고. 네. 저도. 네. 이거는 결혼해도 똑같아. 차에 대한 사랑. 좀 다른 사랑이야. 네. 네. 주행을 시작했는데, 아, 실내에서 들어오는 배경이 장난 아니네. 네네 맞습니다. 짜세 좀 나오는데요? 네. 이 맛에 타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저번 달 같이 돈을 못 번 경우가 생기면은 네. 뭐 월세도 내야 돼. 요거 아직 보험료 할부도 남아있어요. 180에 네네. 월세 140에 네네. 기름값도 한 달에 거의 50 이상 들어가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300이 넘어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400만원 가까이.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몰고 다닌 걸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모르죠. 그러면 당장 아마 판매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네. 제가 어느 정도 제 능력 선에서 네. 아무래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네. 생활은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는 있어서 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 네네. 옷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옷도 사야 되고 네. 22살이면 친구들하고 술 한 잔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결 가능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이제 제가 뭐 딱 알맞게 네. 소비를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차 사기 전보다는 네. 좀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지금 네.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네네네. 내놓긴 한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카페에 올려놓긴 했는데 네. 당장 급한 건 없어서 네네. 일단 반응을 좀 보고 있습니다. 8년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까 보험료도 그렇고요. 네. 네, 뭐 기름값도 해서 아직은 제가 이 차에 솔직히 만족감도 높긴 하지만 네. 그 만족감에 비해 부담감이 아마 좀 커서 다른 차를 좀 사고 싶어서.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와우 와이 아우 소리 봐라. 소리 미쳤다. 솔직히 F타입은 빠른 속도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 하나로 타는 거잖아요. 네. 그 이거 와다다다 이거 팝콘 CGV에요 여기? 오와우 진짜. 우리 많은 카푸어분들이 네. 옷도 모르고 막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 중고가랑 그 5천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으니까. 한 말씀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차값이 다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네. 이게 보험료도 솔직히 제가 뭐 카드로 할부하면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료도 그렇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할증도 물론 될 것이고 네. 혹시 모르는 고장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수리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 차가 네. 우리 많은 카퍼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차주분들 얘기하는 게 쉽게 이 차에 도전하지 마라. 네. 이거 용기에 용기를 더해서만 도전을 해야 되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네. 이 차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이 차의 장점은 네. F타입의 디자인과 나 디자인 네, 백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점 한 100가지 얘기해볼까요? 단점 100가지요? 타고 내릴 때
타고 내릴 때 주차장에서 특히 기둥 옆에는 그냥 못 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기름값. 기름값. 네, 연비. 연비. 뭐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뭐 스포츠 모드로 두면 네. 기름값이 이게 줄어드는 게 그냥 계속 눈에 보입니다. 뭐 257이면 6, 5 이렇게.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주차할 때 네. 가끔씩 이제 뭐 발렛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네, 네. 기존 승용차에 비해 한 두 배 이상 부과를 합니다. 2,000이요? 네. 왜요? 제가 한 3,000원, 4,000원 승용차 탈 때는 그 정도 냈는데 네. 8,000원에서 만 원까지도 받더라고요. 이 차는? 네. 아, 이 여러모로 그냥 빡센 차네. 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와우! 야, 이거 팝콘 소리가. 그럼 이 차를 좀 이제 사고 유지하면서 네. 좀 이렇게 후회를 하는 편이에요? 네, 어느 정도는 합니다. 아, 좀 더 네. 유지비가 저렴한 차를 살 걸? 네. 그렇죠. 솔직히 제 나이에 네. 뭐 차가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는 기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막상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F타입이고 보험료도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차, 고가의 차량을 타고 있지만 네. 항상 저도 이제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나올 때 제 나이에 이런 차를 탄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지가 특히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 차를 빨리 어떻게 좀 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F타입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 카푸어가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보험료 터져나올 것 같아요. 네. 1년에 그 가격인 거잖아요. 네. 2년 타면 또 그거보다 좀 내려가지만 그 가격. 그렇죠. 3년 타면 그거 좀 내려가 그 가격. 네. 연봉 3천 벌면 1,000을 까고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00 버는 거네. 네. 이거 빨리 악수 한번 하시고 직업을 찾읍시다. 아, 네. 진짜 이거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돼. 네. 내가 저 걱정스러워서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도 하고 코인도 돈을 벌고 그래서 슈퍼카로 다시 만납시다. 네. 포르쉐로. 아, 포르쉐 드린 겁니다. 다음에 아반떼로 나타날지 포르쉐로 나타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힘내십시오. 요즘 네. 코인 장이 안 좋던데. 네. 유사 제폴이었습니다.